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사용한 기타릭을 레슨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기타 레슨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가토 기타릭은 메탈 밴드 판테라로 유명한 다임백 데럴이 사용한 기타릭이며, 기타리스트 다임백 데럴은 자기 자신만의 시메트리컬 스케일을 사용하는 기타리스트로 유명합니다. 시메트리컬 스케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메트리, 좌우 대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메트리컬 하면은 대칭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스케일인데, 제가 미국에서 배울 당시 가장 높은 레벨의 수업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메트리컬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주로 날아가는 재즈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난해한 음악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다임백 데럴이라는 기타리스트는 자신만의 시메트리컬 스케일을 사용하며 엄청나게 멋진 메탈 음악으로 소화시켜낸과 동시에 빌보드 1위까지 하게 되면서 빌보드 1위, 즉 대중적으로 성공까지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공하기 전부터 기타 대회란 대회를 나가면 전부 다 1위를 휩쓸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임백 데럴은 2004년 12월 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공연을 하던 도중 광신도 팬에게 총을 맞아서 단명한 안타까운 천재 기타리스트입니다. 밴드 판테라 그리고 천재 기타리스트 다임백 데럴에 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민리뷰 채널에서 판테라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의 기타릭 첫 번째, 다임백 데럴 스타일 레가토 기타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악보는 다임백 데럴만의 시메트리컬 스케일을 사용한 기타릭이며 E마이너 스케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 기타릭을 E마이너에서 사용해도 절대음감인 친구들은 어떻게 듣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전사 군악대에서 같이 군복무를 하던 친구들 중 절대음감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음들이 섞여 있어도 E마이너스럽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은 전부 다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스케일을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연음, 즉 16분음표 3연음 중 뒤에 3음을 해머링온 주법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판테라의 Cowboys from Hell이라는 곡에 솔로 파트에서 거의 똑같은 기타릭이 나오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역시나 시메트리컬 스케일을 사용한 기타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가 자주 사용하는 기타릭을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타릭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줄을 건너뛰는 스트링 스키핑 주법이 들어가게 되고 손가락 스트레칭이 엄청나서 손가락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 플랫 7 플랫 9 코드 혹은 E 디미니시드 7 코드에서 사용 가능하며 F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F 샵 7 플랫 9, A 7 플랫 9, C 7 플랫 9 코드 등에서 역시나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과 재즈에 관한 레슨 영상을 찍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라면은 아 그래서 저 도미넌트 7 코드들이 대신 사용 가능하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전부 다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줄 3번 줄은 새끼 중지 검지를 사용하고 5번 줄 16번 플랫 D플랫 음은 약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링 어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로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릭들을 세네 번 정도 반복 후 마지막 새끼손가락 음에서 끝을 내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이 사용하고 멋지고 활용 가치가 높은 레가토 기타 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꼭 남겨주시고요.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기타 레슨 영상 그리고 연주 영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타 레슨 문의는 항상 받고 있으니 네이버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 혹은 카카오톡 락기타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